주일예배 시작하는데요. 페이스북으로도 시작을 하고, 네, 페이스북으로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네, 녹화도 유튜브로도 녹화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유튜브로 녹화는 일찍 했는데, 왜 올라가는데 오래 걸렸냐면, 좀 화질 좋은 걸로 좀 올리는데, 그게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조금 늦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늦게 올라간 거예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104장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104장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죠. 사탄과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70인을 전도 보내시고 나서 그 70인이 전도를 다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떠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죠? 저는 이제 사역 중에 그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 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주의 종들도 뭐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회복시켜
시킬 수 있게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일인데, 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마지막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 그죠? 또 까불지만 사탄아, 베드로, 여러 가지 그 책을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제 아마존 해외 아마존.com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한 내용이 참 많아요. 대언으로도 전달한 것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내세에 대해서 또 전달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그 주의 종들이 안 가르쳤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요. 그거에 대한 혼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자격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 drive out demons,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는 그 리뷰크, 내쫓는 것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총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거 아닙니까? 싸워서. 그죠?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 내쫓는 걸 안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 sanction, 벌이 굉장히 크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나? 근데 그걸 계속 우리 글로벌 처치에 우리 전도자, 전도사 과정, 그리고 글로벌 디얼로지컬 스쿨에서 전도자, 전도사 과정을 지금 그죠?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그죠? 거리를 갈 때도, 어느 지역을 갈 때도, 가게, 또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가족 간의 그런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오해하고, 싸우고, 이간질했던, 미워하고, 그런 사탄의 귀신들이 정말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막 사이가 좋아져요. 계속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증거인 것이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 자신이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은요.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오션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요, 그죠? 매일매일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의 주간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매일매일. 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입니다.
배포 베드맵 작은 걸 120장입니다. 오 베들렘 작은 걸 120장입니다. 선물을 주듯이 저한테 2015년에 이스라엘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딱 갔는데 베들레헴도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너무 가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이 팔레스타인들이 탁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관광 가이드는 갈 수가 있는데 또는 관광할 사람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근데 딱 갔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어린아이가 막 그런 거 냉장고에 붙이는 관광품 있잖아요. 장식품이나 껌이나 사탕 이런 거 팔더라고요. 좀 사달라고. 근데 굉장히 어린 애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베들레헴에 근데 신기한 게 그 교회가 있을 때 그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곳에 표시한 데가 있어요. 거기 바닥에 이렇게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뺏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주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점령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땅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막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남들이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남들이 보는 거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했던 그 바리새이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 때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인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물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은 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성령이 언제 오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죠? 성령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은 어떻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이냐? 첫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을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아 이거 필요 없어요 탁 던지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회개하며 성화가 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을 막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짓밟고 탄압하고 어떻게 돼요? 모독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왜 그런 말 하죠? 교만한 사람 보고 우리 간땡이가 벗다 이러죠.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즉,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정말로 영광을 성령께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탄압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새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생겨져요. 인생에서 생겨져요. 영혼육으로 생겨져요. 근데 성령을 탄압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안 생겨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램프의 기름이 그득그득 가득가득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될수 없어요. 성령을 탄압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탄압하면 성령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이나 간증을 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저 형식상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전한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못 알아보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글로벌 홈처치는 주님께서 온라인 철치로 만들어라 그래서 온라인 철치 만들었는데 온라인 철치이면서 또 오프라인 철치이기도 해요. 지역교회를 전 세계 주님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하셨고 또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어저께도 간증하고 딱 있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부터 지켜졌다고 너무 기쁘다고.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머리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수 있냐면 성령을 받아야 살수 있고요.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성령님만 쫓아가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감사했는가,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또 글로벌 디얼레스코 스쿨, 우리 글로벌 우리 학교에서 디얼레스코 스쿨에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페이스북으로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방언 통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어보셔도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셔도 되고요. 요에서 2장을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글로벌홈처치의 강의 중에 영성학 1번,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라보아 연락하라 연말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싹가는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있습니까? 아라바싹가는 모든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예라가는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이 입과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아니하며 아라바스카르바 찬미를 올려드리지 아니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며 아라사사사사사 우리가 불평하고 오소소소소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얀나가르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아라바랄라카르바 영마라바샤카르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에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의 블록블록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을 나가나지 마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해하는 이간들의 양과 오셔가는 모든 종교의 양념과 이해라가는 모든 게으름의 양념과 비판의 양념과 이해라가는 오셔쇼오사사오소소 삐짐의 양념과 아르바사카르 모든 충동의 양념과 아르바사카르 모든 교만의 양념과 이해라가는 모든 영란의 양념과 이해라가는 오셔쇼 TV 충동의 양념과 아사카르 모든 오셔쇼 도둑질하는 양념과 이해라가는 오셔살인의 양념과 오셔쇼오사사오소소 찬인의 양념과 폭력의 양념과 미움의 양념과 이해라가는 남을 왕따시키는 양념과 아래르르 오셔가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반대로 가게 하는 혼돈의 악령과 이셔가르고 또 성경 모독의 악령과 오셔가르고 어떤 모든 사탄의 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하여 성경 흘러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의 강사들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 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가르고 한국과 오셔가르고 미국과 일본과 이셔가르고 중국과 북한과 예레가사가르고 오셔가르고 러시아와 예레레레로 오셔가르고 오셔가르고 러시아와 예레레고 우크라이나와 예레가 독일과 서유럽과 이리와 바티칸 발로마와 예라 사카라몬도 오쇼쇼 스위스와 스웨덴과 아르반데 가르몬도 파리와 오쇼카라 프랑스와 이샤카라마 영국과 런던과 아르반데 가르몬도 카라마 오소소 오소소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와 아르반데 가르마 오쇼쇼 오소소 오소소 오사사사 오소소소소 예라 가르마 아프리카와 예라 가르마 오소소 올라 가르마 오쇼쇼 전 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만 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성에 불러불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마고 사랑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진리와 영원히 드렸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신들아 속이 불러불러 되어졌어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마고 사랑하느라 하나님은 내가 내려보 이시한테는 오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싸테는 오소서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Thank you.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낳아주신 우리 각자의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모두를 키우시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웠던 그 상처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 받은 모든 고통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치유해주시고 그들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를 길러주신 또한 어떤 친척이나 우리를 돌봐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또한 갚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죽어갔을 텐데 저희들에게, 저희들도 똑같은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글로벌 홍차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저희들은 그저 지체일 뿐입니다. 오늘 글로벌 홍차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피로베 목사님을 이 단에 세우실 때에 피로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귀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저희가 또한 사모하고 기다리나이다. 피로베 목사님의 영원히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며 입과 혀를 이사야서 6장처럼 성령에 불러대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벽에 잘 박힌 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박히어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글로벌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피로의 목사님 모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버지 뭐 무슨 말 전해요? 여쭤봤죠. 오늘 아침에 여쭤봤어요. 주로 뭐 새밥을 주로 많이 예, 하시기 때문에 뭐 주님은 뭐 재탕 물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바로 지은 밥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 드라이브 레인지 골프를 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요. 골프 선교를 나갔어요. 우리는 뭘 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골프를 해도 골프를 잘해야겠다는 거에 묶이는 게 아니고 골프를 하면서 그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골프를 하든 수영을 가든 쇼핑을 가든 마켓에 가든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일은 할 수 있죠. 거기서도 또 우리 한 커플 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은퇴하신 이제 커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뭐 골프를 잘 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셨는데 아니 나이가 드셨는데 어떻게 잘 치시냐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죠. 못 치면 제가 와서 원포인트 레슨 가르쳐드리고 무료로 너무 잘 치시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 칭찬해드리면 또 그분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현장이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주님하고, 주님 오늘 말씀 뭐 전해요 하면서 골프 스윙도 연습하고, 네, 건강도, 근데 건강에도 묶이지 않고, 골프에도 묶이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를 묶어버리면 거기에 막 그냥 이렇게 묶여 들어가게 되면 평안함이 없어요. 막 잘해야 되고 막 힘이 들어가고 막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이러면은 주님하고는 주님의 음성 안 듣기 시작해. 왜? 내가 뭐 하려니까 집중하려니까 잠깐 나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요거 내가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주님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우리 생각에는 막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막 주여 막 부르면서 막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골프 가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수영하면서 주님 말씀 주세요. 이런 건 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잘 맞죠. 주님은 너무 좋아하죠. 그냥 매 순간 그냥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아 주님하고 자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막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지기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것도 같이 사는. 하나님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막 얘기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를 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걸 보면 내가 너 나 사랑하는 줄 알게. 예수님이 그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전하라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중하게 여기고 지킨다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또한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 아니요, 우리 저기 그 제가 저기 어디 잠깐 그 렌즈를 픽업하느라고 차가 가는데 그 좁은 처마에 차가 또 막 끼어드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막 끼어들어서.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거의 뭐 그냥 달랑말랑한 게 막 그냥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교통체증을 막 이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파킹랏 안에서. 응? 그래서 제가 그 여사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 저렇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거든요. 자기만 먼저 알고 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다 지옥행위니까 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처음에 화가 났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보다가 아 주님이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저 사람 기도 죽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진실로 회개해서 천국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냥 그 다른 그 기적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웃은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응? 어? 이 사람이 막, 야,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붙이신 건, 응?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살아라. 이 내 이웃은 선만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은 사람. 도무지 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돈도 주고, 싸매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능력과 이런 모든 힘이 없고 철저하게 타락되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악한 영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이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사망의 흑암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뭐였어요? 너희는 노예다. 너 자유 없다. 반납해라. 너희는 군사다. 네 생활을 묶이지 말고 완전히 나한테 올인해라.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이때까지 편하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 뭐가 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죠. 주님 그 이익은 뭔가요? 모르겠니? 너희는 내 노예고 군대지만 너희는 내 자녀야. 내게 다 네 거야. 너희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야. 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요, 이게 저기, 유리창 닦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네? 말단으로. 너 거기 가서 그거부터 닦아. 바닥부터 닦아. 안 하겠어요? 하죠. 왜? 내 회사인데 뭐 결국 내 회사가 될 건데 뭘 시키는 대로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 회사가 누구께 되는데 내게 되는데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보고 배울 수 있어요. 하라는 거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일을 배우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뭐 오버타임을 시키시더라도 불평이 없어. 왜? 아유 필요하니까. 아 이거 뭐 내 회사가 될 건데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뭐 시간 뭐 칼퇴근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를 이제 상속과 상속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 노예같이 자유도 없이 그냥 예? 자유 반납하고 주님의 원한대로 하겠습니다. 군인처럼 까랑은 깐다. 막 그냥 군인 정신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받아놔야 이제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문제없이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봐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고. 그렇게 되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 그냥 다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회복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패스가 돼야죠. 믿음의 패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가슴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시고 와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말을 허투루 안 듣는구나. 중하게 듣는구나.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막 사랑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너무 막 그냥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어떤 분은 막 그냥 식사하시라고 막 보내주시고 성교 갈 때마다 막 그냥 막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다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 너무 제 주님이요 저는 안 받고 싶어. 근데 주님이 받아라. 그들의 사랑을 받으라. 그들이야 서로 이 사랑을 주어받는 거다. 주고받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마음들을 받고 기도해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데 저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라오신다면 또한 저의 말도 중하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을 중하게 여기시면 참 좋겠다. 아멘. 우리 글로벌 조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글로벌 조치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과 소통하는 교회,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계속 소통한다는 것은 말을 듣고도 생간다고 그러죠. 무시하고 안 듣고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계속 안 하세요.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잘 듣고 또 따라오고 물론 뭐 과정에 중에 우리께 섞일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늙은 선지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도 선지자야. 그냥 먹고 쉬었다가 그러다가 뭐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섞으면 죽어요. 사망이 와요. 저주의 세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짓것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한번 주님 말씀 주실 때마다 한번 그대로 한번 대부분 우리의 육과 반대되는 영적인 메시지는 육이 좀 시달려요. 이걸 하기에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의 시험으로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써요, 하나님. 국제무대,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 받지 않고, 아유, 독자를 또 바치라니요.
시험 받지 않고 그냥 아이 뭐 그냥 아이 뭐 더도 말고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새벽 일찍 그냥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과정에 많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달라더라도 그 말씀대로 했더니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런 게 믿음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는 아 내가 내 목숨 내놔도 되겠다. 거기까지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순교해라 이러지 않아요. 어, 무서워요. 어떻게 순교를 해요. 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기도의 단이 쌓이고 믿음의 증거들이 했을 때는 순교의 자리가 너무 축복된 자리고 그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야 그런 영광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요. 푸른 순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순교. 사는 삶이 순교의 삶이고 그렇게 푸른 순교를 하다 보면 붉은 순교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자는 게 뭐 두려우세요? 날마다 우리 자는데 자고 내일 아침에 깨니까 그것처럼 자고 깨면 어우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나라 참 영원한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우리한테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이름만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을 해. 히브리인들은 딱 이름 그러면 딱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은 존재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우 저 나쁜 사람 저 무찔러줘야지. 그래 주님 탱크 하나만 보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줘요? 아니야. 그건 지금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저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고 보냈는데 저 사람 무찌르겠다고 탱크 보내달라고 하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너 야 그 내 마음을 네가 모르는구나. 다시 기도하도록. 그럼 맨 처음에 아기 때는 혹시 아기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씩은 조금 기도 방향이 주님하고 틀려도 아기니까 이제 birthday 뭐 그냥 아이 그냥 뭐 축하 이런 때는 이제 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평생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 이제 나이가 들고 철 좀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하면 망해요. 우리는 불법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다 새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나의 존재를 주 앞에 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이익이 있냐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내 전 존재를 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나라 확장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빌립이 그럽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야 아버지 예수님 무슨 너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아버지의 뜻대로 물어보고 여쭤보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걸 네가 봤잖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역 역사에 대한 부분을 네가 계속 보고 있잖니. 오병이어도 봤지. 무리도 걸었지. 아픈 사람들 다 주님이 낫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낫게 하셨지. 포도주 만들어주셨지. 포도주도 예수님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만들어줘라. 지금 만들어. 그래요? 아, 알겠어요.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막 세계 땅 끝까지 막 전해지는 그렇죠? 참 짜장면 좀 먹고 싶다 그런 사람한테 뭐 짜장면도 좀 사주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짜장면 한 그릇 쏠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너나 사랑합니다. 네 사랑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법인카드 하나님의 법인카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인카드 그냥 이웃을 사랑하니라고 그냥 하니까 뭐 물질이 더 필요해? 하나님 그냥 갖다 쓰라 이거 갖다 쓰라 법인카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딱 통하면 아 얘가 이제 이제 쓸 때가 됐구나 착 나가 한도 없어요. 한도가 없는 그냥 unlimited 블랙 크레딧 카드 법인카드가 나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생명을 살리고 뭐 그냥 주님이 쓰라는 거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아니고 법인카드 뭐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다 쓰는 다 긁어요. 주님이 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카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맨날 좀 이렇게 예? 맨날 이렇게 대접만 받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냥 그래서 주님이 쏘시라고 했더니 예? 주님이 쏘라는데 우리는 또 열심히 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는 또 상급이 쌓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예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함께 주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듬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한 이웃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기도와 꿈이 선의를 베풀며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주님 우리 인생을 써주시옵시고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수지 맞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인생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앞으로 인생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시온을 대로로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에덴의 축복, 회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하가 기근된 때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데 우리 선한 이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한 계속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우리 2월 8일부터 1번 단기 선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땅 밟고 예, 거기에서 또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같이 이제 동행하시는 우리 우리 저 장인어른 아버님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 같이 이제 선교사로 일본 땅 일본 태생이신데 예, 주님 이제 예, 보내주셔서 마음껏 만나는 것마다 기도해드리고 예, 상금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합니다. 건강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3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3기 네. 이제 언제 발표하나요? 네, 우리 3기 예비전도자님들 시험도 패스되신 분들 조교님들 연락 주시고요. 다 패스되시면 저희가 뭐 같이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복음전도자 임명식 있겠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찬송 5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무기로서 몇 장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인생대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그 인생 그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죄성과 싸우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를 부인하고 그 사는 길을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생명의 길이지만 주님 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주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을 다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 기도받을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가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지역,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토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전존재를 걸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과 한뜻되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서원하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해 글로벌 철지 성도님들, 전도자님들, 또한 온라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